안녕하세요. 동민지 TV 도현입니다. 와! 자, 이건 어떻게 접냐면요. 자, 이건 동민지 TV 도현입니다. 새로운 모드를 발명했습니다. 자, 그 모드는 울트라 모드예요. 저번에 접었었던 하트 미니카의 울트라 모드, 울트라 하트 미니카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하트 미니카의 변환된 모습, 뒷모습, 앞모습, 저희 뒷모습이죠. 이게 밑모습, 윗모습, 옆모습. 자, 그럼 한번 접으러 가볼까요? 준비물은, 아까 잔은 아니에요. 색종이 핑크색 색종이 2장. 그리고 자두색 색종이 1장. 그리고 가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핑크색 종이부터 접어볼게요. 먼저 반으로 접었다가 끝이 잘 맞췄는지 확인하고요. 펴주세요. 자, 그 다음 반대쪽으로도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근데 하트 미니카 2탄이 인기가 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기를 하트 미니카 1탄, 2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집어서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에 닿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접었다가 펴주시지 마시고요. 이 그대로 놔둬주세요. 그대로 놔둬준 상태에서 이 선이 이 윗선에 만나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꼭 똑같이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또한번더 접었다가 해주세요. 이건 참고했다시피 대치핑건 아저씨의 슈퍼무드 한번 참고했답니다. 대치핑건 아저씨, 아 동료미치TV 동료님 대치핑건 아저씨 엄청 많이 따라해 이렇게 생각해주지 마시고요. 이걸 대치핑건 아저씨를 존경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었다. 그리고 다 접은 상태에서 펴주시고요. 안 접은 쪽으로 다른 모양으로 마른 모드랑은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선이 안나 있는 쪽으로 돌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세모 모양으로 앞면 뒷면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런 건 미니카 기본형이에요. 외워두셔도 괜찮아요. 예고편을 찍어드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예고편 또 참고해주시면 궁금증이 덜 풀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장 만들기를 올렸었죠. 다 접었습니다. 다이 삼각형을 다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펼쳐주시고요. 이제 사각주머니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가운데를 톡 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점점 오므려서 탁 눌러주세요. 이러면 삼각주머니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선이 나 있는 대로 기준으로 들어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요,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넘겨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엔요, 요 선이 이 선에 만나도록 코끼리 접기를 해줄 거예요. 코끼리 접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접었다 펴야 돼요. 접었다 폈으면 쭉쭉쭉쭉 말아가면서 오므려 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뒤집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이걸 위로 올려서 이 선이 이 선에 닿도록 접어주시고요. 하트 미니카를 물론 접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트 미니카를 종류별로 모여놓으려면 하트 미니카를 접고 또다시 접고 와주는 게 더 훨씬 더 편하겠죠? 왼쪽 오른쪽 넘겨주는데 이 같은 쪽이 왔어요. 같은 쪽이 오면 안 되지 않아요? 그냥 한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이 한 장을 반대쪽으로 넘겨주세요. 반대쪽도 넘겨 접어주세요. 그럼 이 가운데를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이 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짝대기가 생겨요. 이 짝대기 이게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접었다가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이걸 안쪽으로 넣어줬게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 장이 있어요. 장 이 한 장을 반대쪽으로 넘겨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소평으로 되게 접었다가 펴고 안으로 넣어서 접어주시고요. 펼쳐서 넘겨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선이 나타날 거예요. 이 선대로 가위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 선 있죠? 이 선대로 원하는 만큼 잘라주세요. 원하는 만큼이에요. 딱 정해진 건 없거든요. 반대쪽도 똑같이 원하는 만큼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예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조절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넘겨져요. 이게 이 넘겨진 부분을 수평이 되도록 이게 이거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펴시고 하면 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자 이번에는 수평이 되도록 밑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수평이 되도록 이번에는 위로 접겠습니다. 자, 위로
저기다가 폈나요? 이리 저기다가 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선대로 뒤로 접어주세요. 이게 덜 잘랐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잘라서 다시 접으면 되거든요. 약간 후회하시긴 한데 좀 많이 잘라가지고 이제 수평으로 또 접고 반대쪽도 또 맞춰서 접고 빠르게 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다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죠?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뒷모양까지 하면은 그럼 요 선이 보이거든요. 이 선 이 선의 기준으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접어주시고요. 뒤로 넘겨서 숨겨주세요. 요렇게 뒤로 넘겨서 숨겨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앞으로 접고 이 반으로 나눠서 이 반의 반대쪽입니다. 요게요. 그리고 안으로 숨겨서 잠궈주세요. 그리고 하트는 이 뾰족하면 안되잖아. 그 뾰족한 부분들을 살짝 뒤로 접어주세요. 그럼 엄청난 하트 모양이 될거예요. 반대쪽 똑같이 해볼까요? 잘린 부분을 수평으로. 이건 많이 자르시는 게 좋아요. 사실 그래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반대쪽 똑같이 뒤로 넘기고 앞으로도 다시 요렇게 으세 접어서 이렇게 숨겨서. 근데 이게 조금 잘라서 그대로 접는 것도 좀 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만 접어주세요. 조금만 접어주셨죠? 그리고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에 닿도록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이 들면 안쪽이 있어요. 이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넣어서 이 두 부분 어려우니까 잘해야 됩니다. 이 두 부분. 자,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같이 접어줄 거예요. 이번엔 이 꼭지점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접어주셨죠? 그 다음에 이 선이 요 선의 가운데 선이 닿도록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그렇다면 윗부분 완성입니다. 윗부분 첫 번째부터 가위가 들어갔죠. 그러면 두 번째 장을 옆에 놔두고요. 두 번째 장을 꺼내주세요. 두 번째 장도 핑크색을 사용하시면 그래야 하트 모양이잖아요. 두 번째 장도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반대쪽으로도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이번 뒤집지 마시고요.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에 닿도록 네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 주시고 펴주시고요.
이 꼭지점이 이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두 군데만 접을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요, 이제 여기만 접으셔야 돼요. 반대쪽도 다 접으시면 안 되거든요. 방촉적기가 아니라가지고.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이 선이 요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안 맞으신 분은 다시 맞춰서 접어보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꼭지점이 이 여기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X자로 접었다가 뺄 겁니다. X자로. 저는 이렇게 나오면 종이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좀 조심해서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윗부분은 꽤 어려워가지고. 자, 그 다음 접었다 폈죠? 그 다음은 뒤로 네모 모양으로 이 꼭지점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네모 모양으로 뒤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톡 치면 이게 올라와요. 올라온 걸 오므려서 삼각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선이 이 가운데 선에 닿도록 세모 모양으로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윗부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뒤집어서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X자로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뒤집어서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쪽도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그리고 또 뒤집어서 꼭지점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네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를 톡 쳐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이 선이 요 선에 닿도록 가운데 선에 맞도록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접어줘서는 이거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 꼭지점에 이 선의 마지막 지점 이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도록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마지막 선이 선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도록 접어주시고 다시 선대로 접어주세요. 그럼 하트 모양이 좀 낫죠? 그리고 윗부분 너무 뾰족하니까 이번에 똑같이 윗부분을 조금씩 뒤로 반접기를 해줍니다. 반접기 했죠? 그럼 뒤집어서 이 삼각형이 톡 튀어나오도록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가운데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빠르신
제가 빠르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시정지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펼쳐가지고 이 들고 다시 이 사이로 이렇게 하면 이런 미래가 모양이 좀 나오게 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쑥 빼서 이렇게 덮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 끝났고요. 세 번째 자두색을 쓸 차례예요. 그 십자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이번 시간이 20분이 넘어가지고 빨리 할게요. 십자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위로 이 일자선대로 잘라줄게요. 어차피 도장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자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른 쪽도 일자선의 기준으로 잘라주세요. 자, 이 장은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요. 이 장, 한 장을 먼저 적어볼게요. 먼저 삼각주머니 적어줄게. 먼저 이 꼭지점, 이 꼭지점을 가도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뒤집어서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반대쪽도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 가늘 툭 치면 이게 올라오거든요. 이걸 그대로 오므려서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게 접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선이 요 선에 닿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 겁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반대쪽을 똑같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 반대쪽도 또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펴주시고요. 이 난대로 여기 손가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한쪽만 눌러줘보시고요. 이 나머지 있던 것을 눌러 접어주세요. 그럼 이 사각주머니 모양이 되게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사각형이 되도록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이 선이 이 가운데 선을 만나도록 이렇게 접었다가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걸 펴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 부분을 눌러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눌러서 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장은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장은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을 닿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그럼 뒤집어서 또 다르게 또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또 뒤집어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두 장을 한꺼번에 접어봐요. 이 선이 요 선에 닿도록 두 장을 한꺼번에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두 장을 한꺼번에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이걸 토끼 접게 이렇게 점점점 오므려서 왼쪽, 오른쪽 접었다 펴주시고요. 이 선이 이 가운데 선에 닿도록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리고요, 이번에 또 가운데 손가락을 넣어서 벌려서 눌러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 완성됐어요, 이제. 자,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여기에 이걸 결합해 볼까요, 이제? 이 틈 사이에 있어요, 이 틈. 이 틈 사이에 여기에 이 여기에 여기에 닿도록 쑥 끼워주세요. 그럼 반대쪽 똑같이 이 틈을 이용해서 끼워 주세요. 그럼 반대쪽으로 했다 싶으신 분,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세모 모양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전 잘못해서 다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여러분들도 저는 다 실수하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꼭지점이 여기 끝까지 닿아야 해요. 그리고 뒤집어서 아직 적을 게 남아있어요. 수평으로 네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서부터 좀 어렵니다. 그리고 이걸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겨주시고요. 또 이걸 이 하트 부분을 같이 만들 겁니다. 이걸 또 원하는 만큼 잘라주시면 자른 만큼 접어 수평이 되도록 접고 다른 것도 접고 그리고 다시 접은 선의 기준으로 접고 접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이런 모양 이 선의 기준으로 앞으로 접고 반쪽도 접고 뒤로 숨겨주세요. 하트 접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하트 접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줄게요. 반대쪽으로 똑같이 하트 모양을 만들어볼까요? 반대쪽도 안으로 접어넣고 가위로 원하는 만큼 잘라서 접고 또 접고 또 뒤집어 접고 또 뒤집어 접고 또 선의 기준으로 접고 접고 숨겨서 접고 또 숨겨서 접고 이 모서리를 다듬어주는 것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접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하트 모양이 완성되었을 겁니다. 두 개의 하트 모양이 완성되었을 거예요. 이걸 놔주시고요. 이번엔 이거랑 이걸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이걸 앞부분을 전체를 다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를 사이로 끼워주세요. 사이로.
그 다음에도 똑같이 4위로 뛰어나오는데요.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이 너무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끝부분을 살짝 세워서 모서리까지 세워서 접었다가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반대쪽도 세워서 접었죠? 그리고 반대쪽도 세워서 접었다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거랑 요거랑 결합할 시간이에요. 이 앞에 모서리를 넣어주시고 이 사이로 끼워주시고 이걸 이렇게 접어서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도 끼워주세요. 자, 그러면 하트미 울트라 하트 미니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울트라 하트 미니카를 접을 수 있었나요? 하트의 울트라 버전에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죠? 자,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좋아요야 구독 버튼은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자 10명 가자. 안녕. 여러분도 이걸 접으셨다면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